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한겨레의 기사가 뜹니다. 한겨레의 기사가 뜨는데 박덕흠이가 과거에 국토위에서 어떤 그 회의를 할때 했던 발언들이 공개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2015년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때 국토위원회였어요.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20주기였죠. 20년 전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라 그랬어요. 어떤 법안을 만들라 그랬냐면 건물 붕괴나 공사 중 사망 사고에 대한 건설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을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박덕흠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건물 붕괴나 공사 중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건설업체가 지라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법인데, 박덕흠이가 알다시피 지의 친형, 자신의 친형과 건설업체들을 운영하는 본인이 6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못하게 막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상 입찰 담합이라는 게 있었죠. 입찰 담합, 삼진아웃 법안.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입찰 담합을 3번 이상 하다가 걸릴 경우에는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책임도 안 지고, 입찰 담합을 하다가 3번 걸려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그때 박덕흠이가 얘기한 게 뭐냐? 건설사 망하라는 거냐? 부실공사 처벌법 강화를 법안을 만들라 그랬는데 건설사 망하라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박덕흠이가 지금 우리가 걸린 것만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걸린 것만 5천억이면 안 걸리고 헤쳐먹은 거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걸린 것만 5천억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안 걸린 거 얼마겠어? 얘는 상상 초월을 제가 보면 박덕흠이를 민주당이나 조중동에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정치 클리핑에서 야 이거 보니까 조중동도 얘 커버 안 됐나 보다 얘네 꼬리 자르기 시도한다 라고 했죠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얘네 꼬리 자르기 시도한다 제가 보니까 아 얘네 지금 야그 박덕흠이 하나로 그냥 끝내려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얘가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게 당연히 언론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죠. 언론사들이 박덕흠에 관해서 보도하지 않는 이유. 당연히 건설사들이 언론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었죠. 진짜 중요한 것도 있죠. 또뭐 알다시피 SBS는 태영건설, 광주방송은 호방건설, TV조선은 부영주택, 강원민방은 SG건설, 경기방송은 호주건설, 울산방송은 삼라건설, 헤럴드경제는 중흥그룹, 서울신문은 호방건설, 브릿지경제는 부원건설, 영남일보는 동양종합건설, 인천일보는 부영주택, 광주메일은 남양건설. 이런 식으로 지분 보유 건설사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 플러스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조중동 신문이나 경제지들 보면요 왜 언론사가 박덕흠이의 이런 얘기들을 안 하냐면 광고 대부분이 뭐예요? 광고 대부분이 건설 분양 광고 그쵸? 광고 대부분이 어디 분양 광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건설사에게 광고를 따내는 게 거의 2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도 22% 중앙일보도 22%, 경향도 8.5, 한겨레도 6.8. 아파트 분양, 무슨 분양 하면서 신문 하단 무슨 광고들이 대부분 건설사 광고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건설사와 척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된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거.
굿모닝 충청에서 굉장히 요약을 잘했어요. 굉장히 요약을 잘했어요. 그러면 박덕흠이는 박덕흠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할 때 본인은 정식 입찰을 했다 그랬죠. 잘 생각해봐. 뻔뻔하게 국회에서 제가 따낸 공사들은 저희 아들이 따낸 공사 박덕흠 일가가 따낸 공사는 입찰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입찰을 안 했는데 입찰을 했다? 저거 금방 밝혀질 텐데? 라고 했는데 공개 입찰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굿모닝 충청이 아주 설명을 잘했어. 이게 A라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가 이게 A라는 건설사야. A라는 건설사가 이 제품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 제품을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금방 이해하게 해줄게. A라는 건설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이 제품에 박덕흠이 회사가 이 제품에다가 이 고리를 하나 달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과 비슷한 거를 박덕흠이네가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달아요. 그래놓고 특허 신청을 해요. 특허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이번에 이 제품을 발주하겠다라고 공개를 합니다. 근데 박덕흠이가 거기에다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제품에 고리 달린 신제품으로 발주를 하라 라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뽀로로 점특인데 이해가 가요? 이 기존에 있던 이거는 구제품이니까 여기에다가 고리를 단 신제품을 발주하라 라고 하면서 박덕흠이가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구매 조건이 갑자기 바뀌잖아. 구매 조건이 갑자기 바뀌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거를 만들 시간이 없는 거야. 걷다가 박덕흠이 회사가 이거를 특허를 신청을 해놔갖고 공개 입찰이지만 바뀐 구매 조건으로 공개 입찰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 고리 달린 제품을 갖고 있는 데는 박덕흠이네 회사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허를 신청해갖고 남들은 만들게도 못하게 했고 새로운 구매 조건을 만들어서 공개 입찰을 했더니 항상 지네만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업체가 여기에다가 고리를 달라고 해도 특허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공개 입찰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방법을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수없이 썼대요. 그래서 이 뽀로로를 빗대어서 뽀로로 인형 제작한 회사에 A회사가 제작하면 B라는 회사가 뽀로로에다가 점을 찍어. 그래서 뽀로로 점 있는 것을 특허를 신청해.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번에 뽀로로 인형을 발주하겠다라고 했는데 박덕흠이가 나서서 신제품이 나왔다. 뽀로로에 점 있는 거를 발주하라라 라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면 구매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뽀로로 점 있는 것을 이번에 발주하겠다라고 새로운 조건을 내밀면 아무도 뽀로로에 점을 못 찍어. 찍었다가는 특허권 침해니까. 이런 식으로 헤쳐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공개 입찰을 했다고 하면서 박덕흠이가 난리를 쳤죠. 이거는 봐준 공무원이 있었던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왜 내가 박덕흠 게이트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수천억을 해먹을 때 혼자 해먹을 수 있어?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거는 게이트예요, 게이트. 수천억 원을 혼자 처먹을 때 쟤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봐준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이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있는 것이고 눈 감아주고 도와줬던 이명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혼자 박덕흠이가 4천억 5천억을 해먹어요. 당연히 다른 새끼들도 나눠 처먹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박덕흠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할 때 전수조사 해야 돼요. 뭘 전수조사 해야 되냐? 박덕흠과 같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던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계좌 까야 돼요. 이거는 혼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네 당 간사들이 이해를 해줘야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누리당의 의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박덕흠과 같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던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눈 감아주고 바꿔줬기 때문에 박덕흠이가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이는 지원자 수천억을 처먹을 때 같은 당의 국토교통위원회에 가만뒀을까? 그래서 정진석이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진석이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박덕흠이가 말도 안 되는 입찰을 했을 때 2012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2010년도 있어요.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 정권 때 국토교통위원회에 같이 있었던 새누리당 그 당시에 의원들 전부 전수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덕흠 게이트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이익집단 도우님은 나라도 팔아먹는 새끼들이 자기네 국회의원 한 명이 무슨 짓거리 하는 거 뻔히 아는데 박덕흠이가 몇천억을 헤쳐먹을 때 혼자 헤쳐먹을 수 있도록 눈을 감아준다? 말도 안 되지. 저들은 이익집단인데 도우님은 나라도 팔아먹는 새끼들이 혼자 돈 처먹는데 가만뒀을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기저기 고구마 줄기같이 같이 걸릴까봐 박덕흠을 탈당시키고 꼬리 자르기를 한 거지. 계속 남아있다가는 그 당시 국토교통위원회까지 같이 피박을 쓸 수 있으니까 박덕흠이 빨리 제명시켜갖고 탈당시키고 박덕흠이 혼자 무소속으로 조사받게 하는 거지. 박덕흠이 남아있으면 나머지 애들도 게이트로 연결돼서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박덕흠이 너 혼자 나가서 하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박덕흠 게이트, 그 당시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전수조사하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전수조사하라고 하면 딱 좋잖아. 응? 그러면 형평성이 맞잖아. 박덕흠이가 가장 많이 헤쳐먹은 2012년, 그 다음에 2010년, 그 당시에 민주당과 그 당시에 모든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조사하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박덕흠 게이트 조사하라. 반드시 박덕흠 혼자로 여기저기 쟤네들이 자라난 게 여러분들 꼬리 자르기예요. 과거에 어땠어요? 수많은 사건이 있었죠. 꼬리 자르기 하면 어때요? 자살을 시키죠. 늘 그들은 그랬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안 되면 저들은 돈 앞에서는 사람의 생명도 한낱 본인들의 꼬리 자르기에 이용했던 자살을 시켰던 애들이죠. 네, 지금까지 박덕흠 게이트에 대해서, 예, 박덕흠 혼자 헤쳐먹을 리가 없다. 세상 사는데 수천억을 처먹는데 저 이익집단이 가만둘 리가 없다. 분명히 뭐 좀 나눠먹었을 것이다.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